어떤 신실한 기독교인에게 불신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불신자 친구가 하루는 와서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난 자네를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성경을 읽다가 바로 신약 성경 맨 첫 부분에 있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그 말씀부터 나는 믿을 수가 없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난 그것만 넘어가면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데, 너무 이거 신격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기독교 친구가 동감을 해줍니다. 맞아, 맞아. 당연하지. 자네라면, 자네가 만약 요셉이라면, 자네 아내가 동정녀 탄생녀라면 자네는 어떻게 하겠는가? 아유, 헤어져야지. 그 무슨 소리야. 어떻게 됐고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요셉도 그러려고 했다네. 요셉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믿지 못해서 가만히 끊으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가라 라고 천사가 말씀하셔서 그때야 비로소 동정녀 탄생이 믿어져서 이제 예수님을 잘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양육하고 길렀네. 자네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자네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아니지 않나? 아니, 남편이 아내를 믿고 데리고 사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니. 남편도 아내가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낳는다는 사실을 믿고 집안에 들였는데 자네는 뭘 믿고 이렇게 대적하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보면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예수님을 만났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것들이 그냥 무차별하게 들려지는 이런 그런 모임과 가정과 그런 출생 가운데서 그냥 어린 생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해야 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믿음이 생기는 이 믿음은 기도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은 우연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도하고 일어난 기적들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가운데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은 한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그런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 그 군중도 살을 뚫고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런 상황의 분위기를 바라본다면 굉장한 어수선함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병 걸린 사람은 일반인들과 섞여 살 수도 없었고, 또 동네에 내려오면 돌로 쳐서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런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중 사이를 뚫고 나와서 바로 엎드리니까 그 몸이 막 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저놈이 감히 어딜 내려왔냐고 돌을 들고 던지려고 했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기도한 내용도 보면 너무나 너무나 작은 목소리로,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일반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어떤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보통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데 이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고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하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원하시면이라는 소극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더니 두 가지 정도가 이유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 문제 때문입니다. 나병은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리신 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도 고통이었지만 그 유일신 사상에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죄값을 받은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겁니다. 난 죄값으로 이 벌을 받았어.
나는 부모님의 죄든지 내 죄든지 내 죄 때문에 나병에 걸린 거야. 내가 어디 가서 뭐 하소연하겠느냐. 죄의식 속에 늘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생활에는 많은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날 때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위태위태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회복하라고 허락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간절하게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벌로도 이 징계가 주어졌지만 또 하나는 이 질병이 얼마나 그에게 오랜 세월 동안 그에게 있었는지 이제 절망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병이 깊어져요. 병이 깊어지고 세월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고통을 갖고 살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업도 처음에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업 곧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꿉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응답이 지연되어지고 사업이 어려우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보다.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믿어버린 그들처럼. 실제로 구약에도 많은 징계의 결과로 물론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모세를 원망하고 정죄하다가 나병에 걸렸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뇌물을 받다가 나병에 걸렸고, 또 우시아 왕도 교만해서 제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물론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이런 징계의 결과로 병을 앓는 사람들, 또는 어떤 이유에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도저히 알 길 없지만 병이 너무너무 깊어지면, 너무너무 오랜 세월 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군중 사이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이 기도하는 이 모습은 목숨을 건 겁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기도하다 죽자.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가 과연 있었는가?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떠한 고통의 문제든지 어떠한 삶의 문제였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모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오랜 고민과 주저함과 목숨을 건 시도로 주님 앞에 나온 그에게 주님의 응답은 너무나 너무나 빨랐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즉시로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로 그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저했지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기나긴 사연을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어떤 성도님을 만나면 이제 상담을 오십니다. 목사님 상담 좀 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내 얘기 하나 보다 생각하시면 괜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어떤 성도님이 상담을 와서 한 시간을 얘기하는데 일사오퇴부터 시작을 합니다. 얘기를 하고 맨남맨녀로 출생하고 쫙 얘기하고 한 시간을 합니다. 한참 눈물을 흘리시고 얘기하다가 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 다 하셨나 보다 했더니 근데 제가 오늘 온 목적은요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얘기가 길어지면요, 집사님 저 1시 후에 약속이 있으니까 본론을 좀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수만 가지 사연을 갖고 주저하며 나왔다 할지라도
기도실에 딱 들어가서 머리 딱 숙이고 주님 하면 주님은 어서 오너라. 내가 다 잘한다. 내가 너의 신음 소리를 이미 들었고 내가 흘린 눈물을 내가 이미 봤고 네가 무슨 문제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지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주님 원하시면 했더니 생각하고 내가 좀 다음 주까지 고민할 테니까 그때 와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즉시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마치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신 아빠의 모습 같아요. 탕자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만 안 했지 재산을 강제로 강탈해 갖고 와서 허랑방탕하고 정말 수만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다 거지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집으로 가겠습니까? 집 앞을 뱅글뱅글 돌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를 아버지는 달려와서 끌어안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한번 읽었던 글 중에 어떤 청소년인데 밥 먹다가 가족이 다툼이 일어나고 뭐 큰 소리 팍 치면서 그냥 혈기 부리면서 밥상 뒤집어 엎고 문 쾅 닫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나와보니까 들어갈 수가 있나? 한 달을 못 들어가고 두 달을 못 들어가고 몇 개월을 친구 집 전전긍긍 뭐 찜질방 방황하다가 집에 가고 싶은데 갈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문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들어오너라. 말도 하지 않고 들어오세요. 아버지 저는요 사실 들어가고 싶었는데요. 제가 한번 나오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얘기를 잔뜩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시고 얘기가 끝납니다. 얘야 밥 먹자. 밥 먹자. 그 밥 먹자 한마디에 눈물이 툭 흐르면서 아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고 주님 아버지 품에 안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리는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의심하고 주저한다는 거예요. 우리 당당하게 아들로 아버지께 구하시면 아버지는 응답하시려고 기다리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 특별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고 박수받을 일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질투하여서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 권세로 이 사람을 낫게 했느냐? 누구 허락받고 고쳐줬느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9절 이하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바로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유대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십자가와 이제 원수가 되었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를 위하여 이 미문 앞 안전뱅이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입니다. 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과거의 죄로 오늘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그 십자가의 피의 권능으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부모가 갚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는 잘못한 거는 다 잊어주시고 잘한 거 하나를 온 동네 봤는데 자랑하시는 것이 부모님이시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품에 달려가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구하면 되는데 왜 구하지 않는가? 아직은 사람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아직은
세상 권력을 믿고 아직은 세상에 가진 재물을 더 의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다 잃어버려야 주님 앞에 돌아오시겠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능력이고 주님이 권세고 주님이 해결의 방법이라면 주님 앞에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에 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복입니까? 아픈 게 복입니까? 복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주님을 만나게 한 게 아니라 고난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는 소극적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왜 응답받지 못하겠습니까? 전인격적인 구원도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보면은 주님은 마음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의 병부터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오래 보면요. 사실 육신의 질병보다 그 마음이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자녀가 특별히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신음 소리를 내면서 고통 소리에 막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몸 아픈 그 사람이 아픕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이 더 아픕니까? 다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아플 텐데. 그 말이 뭡니까? 몸 아픈 그보다 내 가슴이 더 찢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요 너무 삶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기도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는지요. 평생에 쉬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큰 병이라도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싶게 해서 주님 저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대. 얼마나 삶이 고단했으면 그냥 병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육신의 아픔보다 마음의 고단함이 더 큰 겁니다. 어떤 여성도님은 남편과 자식들 잘 돕고 또 시부모님 모시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3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엄마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남편이 맨날 핀잔만 주고 갑자기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네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내가 뭐 하며 살았는가 너무너무 낙심하고 있는데 이기치 않은 질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나는 이렇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무뚝뚝한 남편이 오더니 손 꼭 잡더니 30년 만에 처음으로 거칠어진 손마디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리고 손등에 뭔가 뜨거운 게 떨어져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나 당신을 학대하며 살았네. 이제 앞으로도 잘할 테니까 좀 일어나. 나한테도 당신한테 잘할 시간을 좀 줘야지 하고 울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철부지 같은 애들이 갑자기 와서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엄마 효도할 테니까 일어나세요 하고 막 웁니다. 그 순간에 이 여인의 얼굴이 미소가 착 지어집니다. 조금 더 누워 있어도 좋겠다. 육신은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육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정의 화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의 마음이 치료받자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사실은 가장 고단한 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곤고함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피묻은 손이 나를 한 번만 만져줄 수 있다면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왜 감동적입니까? 건강한 사람 몸에 손댔을 때는 감동이 없어요. 얼마든지 악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예요. 당시 율법에서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도 동일하게 부정하게 되느니라. 동일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조차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를 고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백부장이 와서 하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할 때 말씀으로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왜 굳이 손까지 대시려. 손까지. 이 나병 환자는 거기서 마음이 녹아졌을 거예요. 나병에 걸린 이후부터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를 손대지 않았어요. 집에서 쫓아났어요. 그의 몸에 손을 대는 즉시로 전염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이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터치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인사할 때 손 한번 제가 악수 이렇게 해도 아주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를 악수하려고 하지 않고 멀리 다른 길로 도망가시는 분들은 평소에 사랑을 많이 받는 분들인 것 같아요. 외롭지 않은 분들. 외로우신 분들은 와서 좀 악수 좀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터치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 진철옷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세 가지 고통이 한 번이 옵니다. 하나는 뇌에 문제가 생겨서 뇌수술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당연히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사업이 부도나가니까 아내와 불화가 생겨서 아내가 집을 떠나고 이혼을 합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평생 내가 뭐하러 살았나? 죽도록 돈 버는 기계로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뇌수술을 받고 사업은 부도나고 아내는 떠나가고 살아서 무엇하느냐 하다가 먹지도 못하는 소주를 두 병이나 마시고 한남대교로 갔답니다. 한남대교. 한남대교 거기 보행로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탁 하는데 지나가던 중년 신사와 딱 마주치게 됩니다. 이 중년 신사가 딱 쳐다보더니 한마디 건넵니다. 여보시오,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소.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예. 물에서 죽는 게 아니라 얼어 죽소. 이왕 뛰어내리려면 봄이 돼서 따뜻한 봄날에 다시 오고, 다시 오시오. 다시 오시오. 여러분, 이 중년 신사 날개 달린 천사 같지 않습니까? 이 말 듣고 뻥 터진 거예요. 거기서 같이 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죽으려던 생각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가던 중년 신사의 한마디 터치가 그를 외로움과 고독에서 살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우리가 만질 수 있다면 우리의 외로움과 상한 마음 왜 치료받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원천 가족 중에서 우리 가족이 고통받고 외로워하는데, 우리 구역 식구가 외로워하는데 내가 사랑을 전해주지 못하고 터치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 외로운 사람이 바로 옆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주님의 터치하심을 통해서 생한 마음이 오늘 다 위로받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 있는 치유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육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은 즉답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즉시로 이 육신의 질병이 떠나간 겁니다. 마음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몸에 있는 육신의 질병이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는 하는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믿음이 기도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어요. 주님은 병자를 고친다고 믿어요. 삶을 변화시킨다고 믿어요. 그런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린 정직하게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믿는데 왜 역사를 보지 못하는가? 그 문제를 믿는 만큼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기에 목숨 걸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적의 최대의 장애물은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도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부자 관계, 또 엄마와 자녀들의 관계를 설교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인사소개시키시면서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부모의 마음속에 얘가 이만큼 내가 스무 살 넘게 키웠으니까 이제 직장 나가 돈 벌어가지고 이제 평생 나를 잘 공개할 내 삶의 보증이요, 재산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무한 책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난 죽을 때까지 이 아이를 보살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부모거든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아파서 고통받는 것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유, 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시 같은 고통이니까 경험해야지, 뭐 예수님의 남은 십자가려니,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밤새 끙끙 앓으면 너무 고통받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육신의 고통으로 고통받는 것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해결해 주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들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아들들이 다 알지요.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도 아빠들은 그 눈물로 보여줄 때가 있어요. 아들 군대 갈 때쯤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 가는 거 다 하는 거야. 당연한 거야. 아빠는 3년이 아니라 5년을 근무했다, 인마. 내가 또 제대하려고 막 했는데 김신조가 와가지고 또 더 했어. 아빠는 2천원 받고도 근무했어. 새끼 밥만 먹여주면 이렇게 나라를 지켰는데 야식이 한 말이야. 요즘 군대가 군대야, 인마? 하고 왜 화장실 가서 눈이 시뻘겋게 돼갖고 나오시냐, 이거야, 아빠가. 예. 아들 군대 보내놓고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울면서 나오는 게 아빠잖아요. 딸아, 징글징글하다. 제발 좀 시집 가라. 29, 12월에 간신히 시집 보내놓고 기뻐뛰며 춤추는 부모가 어딨냐, 이거요. 아이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안 해준 것만 생각나서 미안해서 못 보내는 거예요. 이게 부모잖아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너가 아픈 거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채찍에 맞아서, 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고통을 지시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생활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주님은 이제 생활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동네 다니면서 나 낫다고, 행복하다고, 나 새롭게 됐다고 막 자랑하고 다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용히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한 예물을 드리라. 내가 감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너무나 기쁘고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너무 고마우면 선물로 마음을 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이게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소극적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게 몸을 보이는 건 뭡니까? 나았다는 증명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여러분, 생활에 질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는 성경은 증언해 주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고침받고 돌아간 그의 삶은 전과 달라졌을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건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사람, 끔찍한 전쟁터에서 다시 돌아온 아빠,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의 생활이 변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되면 다 신학교 원서 쓰고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전에는 형편없는 남편이었지만 이제 정말 좋은 남편이 되라. 전에는 자식들 잘 교육하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엄마였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경험했으니 좀 지혜롭고 아름다운 엄마가 되라. 너는 전에는 효도하지 않는 불효 막심한 자녀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가서 예수님처럼 너희 부모님께 효도하라.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욕먹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믿는 사람으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이게 생활의 질병에서 고침받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경험,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병이 나았다고,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내가 자녀들이 잘 됐다고, 합격했다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여기저기서 간증 집회나 하러 돌아다니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리고 나는 변화된 삶을 살라. 여러분, 저는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 변화라고 생각해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변화된 것은 그 존재가 변한 게 아니에요. 개인의 존재가 변한 게, 아팠던 사람이, 집을 쫓겨났던 사람이, 죄인이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고 병이 낫고 회복되었다는 이 존재의 변화가 아니에요. 타인을 향한 가치의 변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아내가 예수 믿었고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우리 아빠가 예수 믿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성도님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복을 받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간절한 기도와 충성과 봉사, 어떤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고침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주여 원하시면이란 기도를 가장 최고의 믿음으로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사모하는 기도,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상한 성도님도 있을 것이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님과 자식들,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삶이 피폐하고 질서가 없고 각종 중독에 노출되어 있고 분노가 있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삶의 관계에 얽힌 많은 아픔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해결의 길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목숨 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아 이렇게 가치의 변화를 이루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